시절입니다. 이번 영상은 핀터레스트에서 발견한 사진을 참고해서 종이에서 느껴지는 따뜻한 시간과 내 이미지에서 받은 영감을 수채화로 그리는 영상입니다. 사진을 보시면 사진의 이 책이 되게 오래돼 보이는데요. 이 모습을 보다가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사람이 아니라 한 권의 책이라면 어떤 모습이 되었을까? 이런 생각을 잠깐 하게 되었는데요. 그래서 그림을 그리면서도 이 책이 오래됐고 낡았는데 찢어지기도 하고 접히기도 하고 뭐 이렇게 얼룩덜룩 하면서도 왠지 이 모습이 너무 아름다운데 왜 아름다운지 그 이유가 정확히 떠오르지 않는 거예요. 제가 레지오 마리에 단원인데요. 레지오 마리에 단원들은 양장책 교본을 하나씩 가지고 있습니다. 각자 이 교본을 펼치는 회합대가 오는데요. 저는 우연히 다른 분들의 책을 보게 되었어요. 제가 아직은 경력이 얼마 안 되는 단원이라서 거의 책이 새 것과 같습니다. 근데 다른 분들의 책을 이렇게 옆에서 보다가 책의 모서리와 옆면이 아주 많이 낡아 있더라고요. 그걸 물끄러미 보고 있었는데 그 순간에 그 책이 너무 예뻐 보였습니다. 그 책을 보면서 이 페이지를 넘겼다가 덮었다가 어떤 모습이 막 상상이 되면서 자매님의 그 젊었던 시절부터 지금의 어르신이 된 그 모습까지 시간의 흐름에 이렇게 흘러가는 모습이 상상이 되는 거예요. 제가 좀 상상을 많이 하긴 하지만 그래서 그런 모습들이 다 담겨있는 이 책이 좀 다르게 보였습니다. 우리는 사람이지만 책과 닮은 점이 많은 것 같습니다. 어떤 책을 보면은 눈물의 얼룩이 있기도 하고 밑줄을 그은 자리도 보이고 또 무언가를 쓰다가 잉크가 번지기도 하고 또 어떤 페이지를 넘기다 보면 언젠지는 모르겠지만 꽃잎이나 낙엽을 끼워두기도 하는데 이 모든 것을 담고 있는 이 한 권의 책을 본다면 누구나 아름답고 사랑스럽게 보여질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깨끗하고 새 것 같은 A4 용지를 보는 거와는 차이가 많이 나겠죠. 그래서 한편으로는 우리가 사람을 주변에서 바라볼 때 이런 책을 바라봤던 시각으로 그 사람을 대한다면 조금 다르게 보일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 이렇게 사진을 보면서 생각에 잠긴 얘기를 하다 보니까 어느덧 그림의 중간 과정을 보게 되는데요. 이렇게 중간에 어느 정도 색감을 올리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빛이 받는 방향과 어두워지는 그늘 방향을 좀 분명하게 만들어주면서 색의 입체감을 주는 과정입니다. 이번 그림은 색이 좀 단조로운 구성인데요. 제가
또 신경 쓴 부분이 이렇게 비슷한 색들이 조금 차이가 있으면 좋을 것 같아서 그 오브제마다 색감 차이를 두려고 많이 신경 썼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같이 함께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림에서 제가 또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이 표정에서 주는 감정을 표현하고 싶었는데요. 표정을 제가 원하는 표정이 나올 때까지 계속 수정 작업을 거쳤고요. 한 번에 인상을 만드는 게 아니라 저는 좀 천천히 채색하는 과정에서 인상을 수정해가는 편입니다. 이거는 제가 좋아하는 목마 오브제인데요. 너무 귀여운 목마입니다. 입체적으로 그리는 거를 중심으로 해서 재질의 그런 독특한 질감 같은 것도 같이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빛받는 부분을 조금씩 닦아내면서 좀 더 입체감을 살려주고 있는 과정이고요. 지금 보시는 이 부분도 제가 표정이나 시선 이런 거를 조금 많이 생각하면서 그리고 있었는데요. 시선을 정면으로 둘 것인가 아니면 하늘 쪽을 바라보는 시선을 둘 것인가 많이 고민하면서 계속 수정하는 작업을 거쳤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장면인데요. 제가 이 그림을 그리고 있을 때 이 햇살이 깊이 들어와서 이 부분을 찍는데 너무 아름다워서 그릴 때도 기분이 너무 좋았습니다. 어느덧 해가 지고 밤이 돼서 방으로 자리를 옮겼고요. 제 방에서 그림을 다시 그리고 있습니다. 지금 그리고 있는 이 조금 큰 오브제는요. 목걸이 사슬 같은 줄을 매달고 있는 오브제인데요. 사진 속에서도 가장 큰 오브제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누군지는 모르겠는데 자세히 보니까 월계관을 쓰고 있는 걸로 봐서는 약간 권력 있는 사람인 것 같습니다. 이 오브제는 다른 주변에 있는 오브제보다는 좀 밝은 편인데요. 약간 대리석 느낌도 나는 것 같고 이게 누런 대리석 있잖아요. 아이보리 톤 뭐 이런 거 얼룩얼룩. 그래서 이런 느낌으로 색감이 어두워지지 않게 최대한 신경을 썼고요. 이 월계관 말고 이 머리카락이 좀 많이 꼬불꼬불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아무 생각 없이 그리다 보니까 많이 묘사가 많이 들어가서 조금 징그러워졌는데, 제가 이 부분은 나중에 완성 단계에서 조금 단순화 시켜가지고 눌러줄 생각입니다. 그리고 이 테두리가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이게 얇다 보니까 또 입체감, 그늘, 뭐 그림자 이런 거 넣어줘야 되잖아요. 이럴 때는 진한 색으로 먼저 어두운 부분을 라인으로 칠하고 물로 그 옆을 한 번씩 펴주면서 부드럽게 연결될 수 있게 해주고, 그 다음에 다시 라인을 마감해서 이런 입체감을 살릴 수 있는 면이 표현이 됩니다. 이런 고리 부분도 그림자 부분만 조금 진하게 하고, 빛바늘 부분 밝게 해서 최대한 단순하게 느낌만 표현해 보았습니다. 지금 보시면 저도 아무 생각 없이 또 칠하다 보니까 너무 진해졌어요. 그리고 이게 흰색인데 제가 은색 느낌을 그리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은 나중에 밝은 톤으로 바뀌는 영상 뒤에 나오니까 이 부분 어떻게 변경되는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너무 진하죠? 그리고 이 촛대도 뭐 복잡하게 뭐 이렇게 굴곡이 많지만, 이 부분도 어두운 부분만 신경 써서 이렇게 그려주고, 테두리 부분으로 이렇게 정리해 주면서 형태에 묘사 들어가고 있고요. 그리고 나중에 빛받는 부분만 이렇게 조금씩 밝게 닦아내 주면 올록볼록하게 촛대 모양이 나오겠죠. 가장 중요한 건 이 형태가 이렇게 타원형이고 볼록 렌즈처럼 튀어나와 있으니까, 이 부분을 생각하면서 형태가 이 묘사로 인해서 흐트러지지 않게 표현하는 게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지금 물감이 너무 진하게 칠해진 곳을 닦아내고 있는데요. 붓에 물을 잔뜩 머금은 다음에 그 덜어낼 부분을 많이 문질러서 물로 칠해줍니다. 그리고 휴지로 이렇게 닦아내가면서 색을 덜어내가고 있고요. 이게 블루톤의 색감이 들어가서 조금 중화시키려고 핑크톤이나 오렌지톤을 조금 써서 위에 살짝 얹어주어서 부드러운 색으로 표현해 주었습니다. 중간 회색톤 만들어서 묘사해주면 마무리 되겠죠? 그래서 영상에는 나오지 않았지만 그림자 같이 넣어주면서 글씨 써주고, 빈티지 종이다 보니까 얼룩덜룩한 게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붓을 털어서 표현해 주었고, 이제 없어야 되는 부분, 오브제에 올라가 있는 점들 같은 거 조금 지워주고, 겹겹이 쌓이는 이런 표현들은 한 번에 올라갈 수 없는 거니까 중간중간에 마를 때 이렇게 한 번씩 접히는 부분에 그늘 처리 연하게
번씩 해주면 요게 또 밀도감 차근차근 올라가는 거니까 요렇게까지 마무리 작업하면서 완성해 보았습니다. 오늘 영상 어떠셨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이런 빈티지 그림도 그리면서 조금 재밌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신세계 오브제 표현하는 방법, 종이 느낌, 갈색톤의 오브제도 다른 색감이 나도록 최대한 신경 써서 그려보았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다음에도 또 다른 그림 준비해서 찾아올게요.